소공리 1번지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의장님과 충북도의회 소식입니다. 충북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스타트! 황영우 의장은 충북도민 안심 프로젝트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행정과 재정 등 전폭적인 지원의 뜻을 모았는데요. 도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사고는 이제 안녕! 대학생 여러분, 아침 먹어요. 충북대학교가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천원의 아침밥으로 든든한 아침을 엽니다. 개시 첫날 황영우 의장이 직접 배식에 참여하며 학생들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했습니다. 9월 첫 주는 양성평등주간인데요.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해 양성평등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충북도의회 활동 브리핑 바로 이어갈게요.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는데요. 경건한 분위기 속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은 큰 힘이 되는데요. 충북도의회는 제62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학예연수회, 을지훈련 등 각종 행사와 현장에 함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도내 단체들의 화합행사도 많았죠. 후계 농업경영인대회,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그리고 충청북도 노인일자리대회, 참석도장 쾅쾅!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함께 호흡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주시 주짓수 회장배 전국 주짓수 대회 뜨거운 현장에 충북도의회가 다녀왔는데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주짓수 고수들이 시원한 한판 승부를 펼쳤습니다. 굵직한 지역 현안을 주제로 열린 중요한 현장의 자리에 의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미호강 도민품으로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이날 임영웅 부의장이 패널로 참여해 미호강의 다양한 활용과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여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충북교육 공론화 추진단이 출범했는데요. 충북도의회는 출범식에 참석해 추진단의 취지에 공감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제 속도를 좀 내서 예타 통과에 꼬리 낼 수 있도록 활동 보고 대회를 열고 충북의 민관정이 결집했는데요.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기쁜 소식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북도의회가 전문위원 사전 협의제를 시행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협의가 필요한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정책의 질을 높이고 집행기관과 원활히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도의회 달력에는 별표들이 많답니다. 무언가를 기념해야 할 의미 있는 날이 많기 때문인데요.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여권 통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에도 발도장을 꾹 남겼고요. 농아인의 날 기념행사에도 함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앞으로도 쭉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도의회 모든 의원과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반부패 청렴의식 향상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 충북도의회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방문해 장도 보고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며 풍성한 한가위 나눔을 실천했는데요. 전통시장이 살아야 충북 경제가 삽니다. 따끔한 목소리 속에 충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의원님들의 말말말! 그 현장을 잠시 공개할게요. 도지사님, 고성 참사의 발생 원인은 무엇입니까? 통제됐어야 할 지하차도가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지사님? 원류가 시작되기 전 이 통제 조건 중 몇 가지나 충족이 됐습니까? 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기고도 2시간 30분이 더 지나서 통제가 된 것입니다. 뒷북도 이런 뒷북 없는데요. 지사님께서는 충북 제대 본부장으로서 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업지시사항 공간적 범위 미호천의 저질 및 생태주사가 용역사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집행부서는 계약 변경, 진행 등 행정 절차를 이행했는지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진정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사형태야. 위기 상황에 내몰린 우리 충북의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우리 도차원의 적극적. 현재 충청북도의 학교 폭력 대책은 예방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충북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출생률 증가만큼이나 중요하고. 재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떠한 논쟁이나 책임론보다. 도민을 위한 하천 준설 치수 대책이. 충북의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충북도 차원의 한우 개량 고도화 및. 교육 3주체 모두가 도박 중독의 심각성과.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증가하여 다양한 문제가. 교육 현장의 준비 부족으로 학생들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자체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 방안. 제2수목원 조성에 대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